네, 이번 시간에는 GTQ 3급 B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이를 첫 번째 문제, 새로운 그 캔버스 종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자, 600에 400에 그리고 해상도 72, RGB 색상 흰색으로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바탕 두들기셔서 소스 파일 중에서 첫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꺼내온 종이, 그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에 불필요한 이미지를 정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을 지우란 얘기죠? 여기. 이 수건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보니까 자, 아래쪽에 그 출력 형태를 보면 자, 여기 오른쪽 부분이 지금 정리되어서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포크 있는 거 하고 여기 수건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자, 우리 라쏘 툴 있죠? 자,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도장 도구를 사용할 그 영역을 이렇게 자, 일단 영역을 좀 만들어 놓고요. 선택 영역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이 안에서 도장 도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접시 부분이 조금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라쏘 툴로 내가 정리해야 할그 영역을 자, 여기 그 수건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야 될그 영역을 라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각형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자, 이용하셔서 자, 이렇게 그 선택 영역을 좀 잡아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도장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브러쉬는 약간 그 외곽이 부드러운 브러쉬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투명도도 약간 좀 맞춰 주세요. 투명도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한80% 정도로 투명도를 설정을 해 주시고 자, 브러쉬 사이즈 자, 우리 대괄호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깨끗한 영역을,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찍어야 되겠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자, 서서히 자연스럽게 지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워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나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자, 선택 영역을, 자, 해제를 좀 해야 되겠죠? 자,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그, 접시 외곽 부분을 잘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 주셔서, 자, 이렇게 좀 지워주시면 될것 같죠? 자,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잘그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이번에 보니까 여기 그 색상이 보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꽃 이미지 색상을 출력 형태와 같이 주황색 계열로 보정하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꽃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보라색 계열이잖아요. 하나의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술봉투 선택하신 다음에 자, 효용치를 우리가 한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자, 여기 원하는 부분에 자,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잡힌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보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 그리고 자, 조정 그룹에 색조 채도라는 곳으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화를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색상이 약간 그 주황색 계열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을 좀 이렇게 맞춰 주시고 나서 자, 주황색 계열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색깔이 좀 비슷해졌나요? 자, 이렇게 그 색깔을 출력 형태와 같이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자, 비슷한 색깔로 맞춰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자,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필터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나요? 렌즈 플레이어. 자, 우리 예전에 그 A형 기출 문제에서도 렌즈 플레이어 문제가 나왔었죠? 자, 필터 누르시고요. 자, 렌더라는 곳에서 렌즈 플레이어 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빛의 그 위치가 여기 이쯤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자, 빛의 위치를 자, 똑같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위치에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아, 조금 안쪽으로 했어야 되네요. 자, 우리 선택 해제 여기 그 작업 내역에서 위쪽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다시 필터 자, 렌더의 렌즈 플레이어 약간 안쪽으로 찍어주시고 자, 수치는 조금 그 명도 자, 자, 이렇게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신 것 같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 누르셔서, 자, JPG로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시면 안 되고요. 자, GTK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는데, 자, 여기, 아까 우리 PSD로 먼저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JPG 선택하신 다음에, 자, 1점 JPG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은 고로 맞춰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틀린 게 없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크기 자, 60으로 맞춰주시고 확인. 자, 파일에 저장 눌러주시면 자, 원본 파일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B형 기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